자, 안녕하다. How? How? 안녕하세요. 你好,你好. 보다, 만나다. 见,见. 내일 만나요. 明天见,明天见.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YBN 피트중국어의 저자 전유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중국어로 가볍게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어로 니하오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막 성조 다 무시하고 니하오 짜이찌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조 예쁘게 지켜서 샘하고 한번 큰 소리로 몇 번 좀 읽어볼게요. 자, 따라하셔야 돼요. 니하오 니하오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더 유창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네, 여러분 이렇게 성조가 삼성삼성이 만나게 되면은 앞에 거 자연스럽게 이성으로 올라와요. 그쵸? 잊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파도처럼 예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하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니하오라는 거는 맞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아셔야지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 배워볼 수 있거든요. 자, 잠깐만 우리 보죠. 여러분, 여기서 니라는 것은 너,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 니, 마치 니라고 하는 것 같죠, 그쵸? 약간 반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국어로 니라는 것은 너,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 좋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안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 혹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앞에 대상이나 혹은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 how, 그리고 대상, how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어만 바꿔주신다면 더 다양한 인사 표현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선생님, how? 그리고 친구들, 너희들 안녕 혹은 여러분 안녕 하실 때에도 여러분, 너희들 안녕. 자, 그리고요. 아침에 만날 때도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서 되게 챙겨가거든요. 아침, how 하면은 아침이 안녕하신지요? 라는 느낌으로 굿모닝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하는 표현 하나만 우리 짚고 갈까요? 선생님한테 앞으로 인사해 주실 땐 선생님, how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국어로 우리 선생님이란 단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짝 보자. 자, 선생님은요. 바로 라오시 라오시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라오시. 한 번 더요. 라오시. 그렇죠. 그러면 라오자는 늙을 노자죠. 그리고 실이라는 거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나이가 지긋하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해당되는 한자도 살짝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라오시하오. 老师好. 자, 앞으로 선생님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해 주시면 되시죠? 맞아요. 老师好.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조금 더 다양한 거는 이따가 패턴을 통해서 비트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표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이제 짜이찌엔 하지 마시고요. 성조 예쁘게 지켜볼게요. 사성사성이니까 두 번 다 약간 앙칼지게 내려온다 생각하세요. 짜이찌엔, 짜이찌엔. 짜이찌안 아니죠. 짜이찌엔입니다. 아시겠죠? 자, 친구야 잘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 짜이찌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재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찌에는 만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시기나 혹은 때에 맞는 단어들만 싹싹싹 바꿔주시면은 이때 만납시다 라는 표현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찌엔, 그리고 내일 찌엔,
혹은요, 뭐 다음 주에 찐, 곧 찐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인사 표현이 뭘까요? 회사 친구, 회사 동료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내일 보자라는 인사 가장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내일 만납시다라는 표현 하나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은요 바로 중국어로 明天이라고 해요. 明天, 明 올라갔다가 티엔 할 땐 조금 더 소리를 길게 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明天, 明天.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끄는 음이 어색해요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국어에서 일성을 잘해야지 간지간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明天.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明天见. 明天见. 그렇죠. 마지막에 사성이니까 안 칼지게 내려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인사 표현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것들 저랑 살짝 살펴봤는데요. 자, 이 모든 거 이제 우리 또 한 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쌤하고 리듬 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내 안행을 끄집어내서 시작합니다. 1,2,3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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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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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你们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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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你好你好보다 만나다 见见내일 만나요.